일단 제가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 일단 노래는 제가 이 이어폰을 지금 이어 모니터를 왜 끼는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이어 모니터에는 여러분들의 반주 볼륨이 현저히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생목소리만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. 자, 일단 애티튜드의 태도의 문제인 건데, 자, 우리 황승대 군, 본인이 노래가 소화가 될 때는 부르고 소화가 안 될 때는 안 부르더라고요. 심지어 부르는데 목소리가 음정이 다 나갔어요. 음정이 다 안 맞아요. 근데 나머지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눈을 감아 앞이 펼쳐진 나의 세계를 맘껏 들이셔 그대로 충분. 그 일단 안무도 안무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멋을 잔뜩 부리고 있어 지금.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액션 영화로 따지면 발차기, 주먹, 피하는 거 이렇게 제대로 기본 훈련이 안 됐는데 액션만 장황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. 아, 근데 오늘 칭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없는데 발기 안 나오고 我也一早就猜得出来，Rain老师已经是非常严谨去批评你们，不会去宠你们，一定要把你们批评得很厉害，因为你们是代表着韩国来的啊，所以 Rain 对你们的要求是非常非常大的。오늘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들었잖아요. 이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늘면 플러스 점수가 엄청 날 거예요. 내 말에 실망하지 말고 기본기를 더 확실히 연습하려고 노력해보세요.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잘 못해도 일단 해보려고 노력하세요. 이름 외워놓을게요. 꼭 이 다음엔 전 지켜볼게요.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면 저는 후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. 谢谢. 아, 감사합니다. 好, 先看看 我们对你们的评分是什么? 有个二吧，二三三吧，二二吧。好，三位都是二等星，谢谢，哎，感谢，谢谢，哎，非常期待你们下次的表演 ，OK？ 谢谢，哎，感谢。 大家好，我们是恭喜发财，红包拿来，红包拿来，你们介绍一下你们自己吧。大家好，我海江东班。大家好，我是金东斌，我今年22岁，身高1米85，我真的有在努力减肥中，所以请等等我，我会成为全能 ACE， 请多多期待吧。 大家好，大家好，哦海哦，是哎对不起，다시하겠습니다。哇好可爱。大家好，我是黄兄达，我第一次来中国，我是韩国人。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황승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한국에서부터我知道有你们两位是韩国人，有一位是我们中国同胞蔡欣是吗？嗯，对，老师。哎，李楠介绍一下，你怎么会跟他们成团的呢？是一个朋友把我介绍过去，然后在那边认识到了他们。OK， 就等着你们表演，请。 자신감 있게. 不要紧张。 加油！加油！ 야, 파이팅! 파이팅!
뭐 그 옷이 나와. 好大呀！天哪，有点帅哦。我想说一下，这其实是我非常期待的一组，因为他们都其实还小有名气，然后参加过别的很多节目，然后练习的时间也很长。 我觉得大家都有经验，所以他们知道自己擅长什么，所以他们会把他们擅长的东西展现到这舞台。 글쎄요, 이제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그리고 이 현재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,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. 그게 1번, 첫 번째 종목, 2번. 저는 태도에 대한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. 셋 다 스테이지에서 무빙을 할 때, 춤을 출 때 얼굴 표정이 다 너무 좋아요. 약간 마음이 넘어갈 뻔했어요. 일단 전체적으로 노래가 다 반박자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음정이 떨어져요. 지금 세 분 다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춤을 춘 것 같은데 조금 그 흥분을 가라앉히면 훨씬 더 좋은 스킬, 그 테크닉들이 나올 거예요. 아니, 저는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 때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 춤출 때 우리 린잔 슈어 군 노래를 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. 춤을 추는데도 굉장히,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본 것 중에 안정적이었거든요. 신선호씨, 팀이라는 건, 솔로가 아니라 팀이라는 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줘야 돼요. 춤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세 명이서 잘 맞춰서 했다는 느낌이 좀 전 들었어요. 자, 그리고 타니텐으로 넘어가면, 근데 조금 임상 깊었던 건 브레이크다운을 나름 잘 만들었어요. 신선호씨. 그리고 장승씨는 정말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. 아이돌 같은 표정. 근데 인데